포항시와 포항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오늘 문화예술회관에서 제19회 포항 새오녀 문화제를 열고 유공자 12명을 표창했습니다. 38개 여성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념식에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퓨전 부채춤을 공연했고 내빈 10명도 시민행복, 창조도시 등의 글이 적힌 물고기를 낚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행사장 주변에는 향토 음식 체험과 여성 명함 만들기, 포항공항 이용하기 등의 체험과 홍보 부스가 운영됐습니다.